이거 살찌는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음식에 대한 각박이 생겼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김그린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하다가 뭔가 하나가 탁 틀어지면 아! 오늘 다이어트 망했다. 다이어트 식단 외에 다른 걸 먹으면 오늘 식단 실패. 저의 다이어트 하루는 이랬어요. 오늘 무조건 다이어트 식단 성공한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아침은 샐러드와 계란 두 개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저칼로리 식단 또는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스스로 칭찬하면서 먹기 시작해요. 아, 그리나 잘하고 있다. 오늘 식단 정말 성공적이다. 자, 한 끼만 참으면 된다. 근데 아침부터 칼로리를 제한한 시간이 10시간이 넘잖아요. 이제 6시, 7시쯤 되면은 이 출출함과 허기짐이 극도로 느껴집니다. 희마리가 없고 이게 팬던지 사람인지 다크서클이 막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정말 희마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머릿속에는 이 달달한 디저트, 피자, 햄버거, 막 맛있는 음식들이 막 둥둥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먹은 건 다이어트 식품, 제로콜라, 탄산수, 0칼로리 젤리 이런 다이어트 식품들을 막 먹기 시작해요. 근데 먹어도 뭔가 이게 속이 허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 조절 실패. 아, 어떡하지? 실패했어. 에이, 먹어버리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왕창 배달시켜서 아, 오늘 망했으니까 그냥 먹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음식들을 정말 남김없이 다 먹기 시작해요. 마치 다이슨 청소기가 왔다 간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뭔가 귀신에 쓰인 듯하게 막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해요. 꾸역꾸역 쑤셔놓은 음식 때문에 위가 찢어질 것 같고 막 살이 찔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변기를 붙잡고 막 억지로 토해냈어요. 토하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아, 무슨 정말 괴물을 보는 듯한 너무 제 자신이 너무 흉악하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쏟아서 눈이 막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지. 아, 제 자신이 너무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내일은 진짜 다이어트 식단 꼭 성공해야지 이렇게 좌절감에 늘 잠이 들곤 했었는데요. 저는 주 5일을 매일 아침 8시에 유산소 1시간, 웨이트 1시간으로 이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누구보다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매 관리를 철저하게 했었어요. 폭식을 한 날은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유산소를 2배로, 3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보조식품도 꼭 챙겨 먹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해서 엄격한 나의 식단과 운동이 정말 제 스스로를 너무너무 지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매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병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강박으로 생긴 섭식장애는 우울증도 유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의 강박이 생기고 나서는 제 생애 처음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 계획한 식단, 운동 너무너무 잘 지키니까 제가 원하는 몸매를 얻을 수 있고 삶의 만족감도 너무너무 높았어요.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몸매 좋은 선수로 인정을 받고 또 그 인정이 또 저의 자신감을 막 이렇게 향상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유지를 하려면 식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식사 자리가 많잖아요. 맛집을 가면 최대한 이 맛있는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고 또 밀가루로 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찔까봐 두려워서 못 먹었어요. 근데 또 사람들 앞에 있는데 음식을 놔두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매너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절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 자리는 저한테는 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돼? 또 제가 먹으려고 하면 이런 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제 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복근이 있어? 복근 보자. 저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쪘다, 너무 말랐다 이런 평가들이 저의 정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자리는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제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폭식증으로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제 스스로를 너무너무 고립시키고 폭식증까지 같이 오는 걸 경험하면서 이 강박은 정말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이 지옥 같은 다이어트 강박증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호기심도 많고
제 몸을 정말 실험지처럼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이면 운동, 식단이면 식단, 다이어트 보조제면 보조제, 약까지 싹 다! 진짜 다이어트란 카테고리는 저는 정말 다 접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강박에 갇혀서 몸을 너무너무 혹사시키다 보니까 제 나이 28세 때 이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국가대표 선수냐고, 국가대표 선수가 어제 최전을 뛰다가 오늘 체력이 바닥난 사람의 상태다, 더 이상 다이어트 하지 마라, 이 상태로는 정말 합병증에 당장 진짜 어린 나이에 죽음까지 갈 수도 있다, 제 나이 20대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아, 아니 나처럼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나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 열심히 하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다고? 체력이 바닥이 났다고? 누구보다 힘세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운동도 너무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몸에 안 좋고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사는 게 결코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닭가슴살에 샐러드 절대 안 합니다. 제한된 식단으로 오히려 강박증이 왔고 그 부작용으로 목토하면서 섭식장애까지 경험해봤기에 이런 다이어트의 후폭풍이 정신적인 질환까지 가져다 준다는 거를 너무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방법을 미친 듯이 연구를 했죠. 운동은 마음을 굳게 먹어야 실행할 수 있고 평생 다이어트 식단을 할 수 없으니 먹을 거 먹고도 이기적인 몸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도 모두 적용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생 유지 가능한 그린 그린한 퍼스트 그린인데요. 이건 제가 지은 거긴 하지만 퍼스트 그린이 뭐냐면 그린 그린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음식을 제한하지 않아도 예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라는 게 낮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뭐부터 확인을 하세요?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을 체크하지 않나요? 요즘 달달한 디저트 문화가 정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20대에도 이렇게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젊으니까 괜찮다, 어리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 퍼스트 그린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정해진 식단으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걸 매일같이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철통 같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엄격하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누구보다 자신 있는 운동선수로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이 강박증으로 인해서 폭식증으로 제 몸을 너무너무 해치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평생 지속 가능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두려워서 못 먹고 이렇게 꾹꾹 참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드시면서 이 순서를 실천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쁜 몸매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그린은 채소를 먼저 먹는 거예요. 샐러드나 샐러리, 그리고 잎사귀로 된 채소를 먼저 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위에서 포만감을 주면서 파스타를 먹고 고기를 먹어도 이전보다 덜 먹을 수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팍 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안 좋은 물질을 이 식이섬유들이 붙잡고 대변까지 빠져나가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장이 깨끗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식사 처음에는 이 야채부터 먼저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실생활 적용 꿀팁! 뱃살을 빼고 싶거나 탄수화물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무조건 실천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매 식사마다 샐러드가 있진 않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은 더욱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먹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실 때 밥부터 먼저 떠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순서가 틀린 겁니다. 사람들하고 식사하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드시는지.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먹는 순서가 앞으로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미역국, 밥, 나물반찬, 두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은 저도 숟가락으로 밥부터 먼저 떠먹고 국을 떠먹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고쳐야 합니다. 촉촉한 미역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나물을 먹고 반찬을 먹고 단백질을 먹는 거죠. 그럼 다음 메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냉면이라고 쳐요. 냉면은 탄수화물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냉면 위에 올려진 오이, 계란,
조그만 야채들이 있잖아요. 이 야채들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냉면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 냉면에서 반 그릇만 먹는다면 다이어트에 성공, 한 그릇 다 먹는다면 유지. 우리가 많이 먹고도 살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과유불급 아시죠? 항상 주어진 그릇에 반 그릇만 먹되 천천히 드시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상생활에서도 몸매를 유지하면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꾹꾹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오늘부터 퍼스트 그린 실천해보세요. 그럼 안녕!